태연 점사로 위생된 오스트리아 국적의 24세 건강했던 청년 김인홍 엄마입니다. 나의 아들이 떠난 지 45일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아들과 산책하던 곳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날마다 아들에게 가면서 아들의 마지막 모습에 무너집니다. 피투성이었고 참으로 믿기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런 아들을 보고 난 엄마에게 부검을 할 거냐? 인간이 아니다. 어찌하여 아닌 것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통곡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국인이기에 받는 차별, 불이익과 역경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며 애들을 키웠습니다. 나의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한국어를 더욱 잘해서 자신있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엄마의 권위에 어학댕이 보낸 이 엄마의 잘못인가요? 이태원을 친구들이랑 간 게 아들 잘못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길가에서 죽은 내 아들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아들이 어떻게 일산 동국대 병원까지 갔는지 친구들하고 이태원 해밀턴 호텔 지쪽으로 갔는데 어디서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정부에서 22시 15분에 압사 추정 죽은 것밖에 모릅니다. 애국인이기에 이러는 겁니까?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 나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K-Korea is a global brand. K-pop, K-drama, K-food are popular all over the world. But is it truly a country you want to look up to? When it can't even protect its people? They're young adults from dying on the streets? Korea is an embarrassment. Even after such an unfair and unreasonable death,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no efforts of apologies. And even worse, they have been hiding and protecting themselves from admitting their faults. Cowards. To the bereaved families around the world, we feel excruciating pain. We are resentful and we are angered. But we must inform the world and prevent other precious children from going through such an unfair situation again in Korea. If the government can't protect the future generation, then we have to speak up and fight for what is right. 한국에서 내 아들 장례를 하루 만에 끝내고 그 다음 날부터 이태원에 갔습니다. 녹사평 빈소에 갔는데 이름도 사진도 없는 곳에 추모하는 국민들을 보고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내가 자랑하던 나의 조국이라는 것이 죽은 아들에게는 더욱 부끄럽습니다. K-코리아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으라는 엄마의 가르침 때문에 아들을 죽인 것인지 날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K-코리아에서 죽은 내 아들의 억울함을 대한민국 정부는 답하십시오. 왜 긴급 전화는 무시되었나? 오후 6시 34분에 첫 전화가 와서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이 시간에 대응했다면
우리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무지하다. 아무도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사과를 하고 원인을 규명하라. 대한민국은 책임자를 밝혀내라. 한국 정부는 왜 가족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막습니까? 숨기는 것도 모자라 막기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유가족을 연결해 달라는 것은 무리일까요?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주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의 억울한 아이들을 위해서. 비엔나에서 김인홍 엄마.